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에 기증한 근현대 한국 나전 측의 134점의 작품들이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뛰어난 수준의 작품들이 전국 체전기관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나전 오칠로 꾸며진 한 폭의 금강산 산수화가 밥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산봉우리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나뭇가지 하나하나에도 섬세한 장인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근대 한국 나전 7기의 시작으로 불리는 전성규 장인의 산수문 나전 오칠 대궐반입니다. 박쥐와 쌍봉, 쌍학 등이 국화와 무궁화 문양과 함께 정교하게 표현된 나전 오칠장. 무형문화재 김봉룡 장인의 나전 오칠장으로 감정 가격만 6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5월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에 기증한 작품들로 구성된 현대 한국 나전 36인전. 이 전시회는 손 전 의원이 18년 동안 수집한 134점의 나전 7기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컬렉션을 하실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또 그리고 그것을 기증하셨다는 데 대해서 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시회는 근대 나전 7기의 시조격인 전성규 장인부터 그의 제자인 무형문화재 김봉룡, 송주환, 신북일 장인들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김봉룡, 김태희 장인들의 제자들의 작품과 삼배의 오칠을 반복해서 만드는 건칠 작품 등도 선보이고 있어 나전 7기의 변화상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계보를 따라서 스승과 제자를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그리고 또 한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분들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계기입니다. 목포시는 전국 체전 기간 동안 수준 높은 나전 7기 작품 전시회가 개최돼 관광 문화도시 목포의 품격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목포시 기증품 특별전 현대 한국 나전 36인전은 오는 12월 10일까지 2개월 동안 목포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